자녀가 본인의 소유물인가요? 나도 이렇게 자랐으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영상은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볼것 같은데요. 모든 부모님들을 일반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들 중 하나는 아동학대입니다. 전혀 자신과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학대하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은 자신의 교육 방식이라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는 제가 잘 알아요. 잘못을 하면 호되게 혼낼 수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체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 아이는요, 다그치면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풀어졌을 때 강하게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제 아이는요,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더 깎아내릴수록 이를 악무는 스타일이에요. 제 아이는요, 강한 아이라서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강하게 키웠어요. 애들은 강하게 커야죠. 이야기요? 다 컸는데 어련히 알아서 합니다. 뭐하러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서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해요. 라며 오히려 뿌듯하다는 듯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오해가 생길까봐 하는 말인데, 오래 있었던 일은 전혀 아닙니다. 해당 학생이요? 집에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강하다고요? 속이 굉장히 여린 아이였고, 강한 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센 말, 센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던 아이였습니다. 자녀가 본인의 소유물인가요? 나도 이렇게 자랐으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건 사용 설명서를 꼭 보죠. 그리고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햇빛을 얼마나 쬐 줘야 되는지, 그리고 죽어가면은 어떻게 이거를 되살려야 되는지 인터넷에 찾아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심지어 핸드폰을 살 때도 핸드폰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 비교해보고 공부하고 사시죠? 그런데 자녀를 낳았을 때 교육 관련된 책한권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뭘 먹이고 어떤 학원을 보내고 내 아이 성적이 어떤지 그것만 관심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때, 사춘기를 겪을 때, 친구 관계에서 어려워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신감을 길러줘야 되는지, 언제 옆에 있어줘야 되는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이 자라온 방식 그대로 고집하면서 아이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와 주시기만을 바라시진 않으셨나요? 앞에서 뿌듯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학부모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내 펑펑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름의 상담을 해드렸고, 이후에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도 점점 밝아지고 그 나이에 맞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잘 지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일수가 현저히 적어지면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될 많은 정서적인 부분이 결핍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는 요즘에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전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 공동체가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